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리빙 레전드 손흥민 선수가 어느덧 토트넘 핫스퍼에서 해수로 무려 10년째 활약을 하고 있고, 이번 주중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자신의 토트넘 핫스퍼 통산 400경기 출전이라는 새로운 대기록 업적을 달성을 해냈는데,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핫스퍼 팬들에게 클럽에서 400경기에 출전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이에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토트넘의 레전드로 등극한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한국 축구의 역사에 남을 만한 토트넘 핫스퍼로의 이적을 결정 지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을 썼고, 현재까지 토트넘에서 해수로 10년째 활약을 해오면서 토트넘 핫스퍼 역대 최다 득점자 탑5에 이름을 올렸고,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100골을 달성, 그리고 한국 선수로서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한국 축구와 아시아 축구의 고트에도 등극한 최강이자 최고의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핫스퍼에서 주장 완장을 부여받는 등 정말 구단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지난주 루튼타운과의 경기에서의 득점으로 토트넘 핫스퍼 구단 창단 역사상 통산 득점 탑5에 이름을 올렸고, 이번 주중에 있었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토트넘 핫스퍼 통산 400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면서 토트넘 핫스퍼 역대 최다 출전 기록 14위에도 이름을 올리는 또 한 번의 역사적인 기록을 써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핫스퍼 구단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400경기 출장을 축하하기 위해 기념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축하를 보냈는데,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토트넘 핫스퍼 구단과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자신의 400경기 출전 대업을 자축했습니다. 우리 클럽에서 400경기나 출전한 것은 저와 제 가족에게 특별한 대기록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젯밤의 경기는 저희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이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고, 런던을 제2의 고향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토트넘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고, 런던이라는 도시가 자신에게는 제2의 고향이라면서 토트넘 핫스퍼 런던이라는 도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번 대기록 달성에 대해 제임스 메디슨, 해리 케인, 루카스 모우라 등 손흥민 선수와 함께했던 팀 동료 선수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손흥민 선수의 업적을 모두가 만끽하고 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 구단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400경기 출전 기념 포스터도 업로드를 했는데, 이에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토트넘의 레전드로 등극한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해리 케인보다 손흥민을 훨씬 더 사랑해. 손흥민은 아시아의 아이콘이자 토트넘 핫스퍼의 아이콘이다. 우리는 거의 10년 동안 그와 같은 선수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다. 손흥민은 스퍼스의 전설이다. 솔직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캡틴 소니는 클럽에서 400경기에 출전하여 역사상 14번째로 이 대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되었다. 소니는 클럽 경기 400회에 도달한 14번째 선수로 우리 주장에게는 정말 놀라운 성과다. 만약 그가 스퍼스에서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존경받을 만하다. 정말 특별한 레전드야. 소니는 겉과 속이 모두 아름답다. 그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운이 좋다. 언젠가 그가 우리를 위해 빛나는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놀라운 리더, 놀라운 축구선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와 같은 대기록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우린 당신을 사랑한다, 소니. 멋지고 놀랍고 역대 최고다. 당신이 나의 주장이라는 것이 영원히 자랑스럽다. 소니, 우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응원한다. 이 클럽에는 당신과 같은 훌륭한 주장이 있어서 정말 행운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것이며 당신이 행복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소니는 클럽의 레전드다. 지난 30년 동안 선수들 중 그 누구보다도 동상을 세울 자격이 있다. 감동적인 영상이야. 이 여정에 추가할 트로피가 필요해. 손흥민을 주장으로 모시게 된 것은 특권이자 행운이다. 경기장 안팎에서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스럽다. 내 인생에서 그를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손흥민은 정말 멋진 선수이자 사람이야. 이 영상의 다음 장면에서 손흥민은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토트넘 선수 중 한 명. 클럽이 그에게 종신 계약을 맺기를 희망한다. 등등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토트넘 핫스퍼에서 400경기 대업을 달성한 손흥민 선수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고, 손흥민 선수가 반드시 토트넘 캡틴으로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토트넘 핫스퍼라는 구단 창단이 무려 14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클럽에서 지구 반대편의 한국인이 구단 전설로 등극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한 비현실적인 일을 손흥민 선수가 보란듯이 해내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새삼스럽지만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다시는 안 나올 역대 최고의 선수가 아닐까 싶고, 축구 팬들로서는 손흥민 선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에 손흥민 선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